뭐야 이거? 오픈? 방진 해빙기 야외 주차장. 이거 그거죠. 구주임이 간다. 아침부터 훅 들어오셨네. 아, 당진 해빙이 야외 주차장? 이거 우선 야외 주차장으로 나가봐야 되나? 주차장을 한번 나가보시죠, 그러면. 뭘 찾아간 거지? 어? 뭐야, 저거? 퐁퐁이랑 마이크. 아이고, 준비 많이 하셨네. 이거 사면 되는 거예요? 먹고. 당신은 오늘 당진 기지에 해빙기 안전 점검을 하러 가셔야 합니다. 당진에 가셔서 당당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부장님께서 쓰신 거죠? 부장님이 향기가 진하게 나는데. 아, 그래서 오늘 당진까지 가면 되는 거네요. 아, 당진 엄청 먼데. 아, 이거 갈락하면 얼른 나서야겠다. 아. 네, 저는 드디어 당진기지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벌써 본부장님께서 도착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얼른 가서 본부장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 홍보부 구동훈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저 얼굴에 이렇게 글자를 쓰면 악귀를 쫓을 수 있다고 해서요. 저도 이렇게 몇 글자 써봤는데요. 건설 현장에 있는 사고 유발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글자를 써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혹시 본부장님께서도 괜찮으시면 몇 글자 써드릴까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여기 당진 기지 건설 현장에서 그 해빙기 안전 점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공사가 해빙기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진 기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도 되게 많으실 건데요. 그 지금 점검하시는 분들께 궁금한 것을 좀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제가 잠시 동행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예, 물론이죠. 네. 해빙기란 겨울 동안 얼어 있었던 땅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녹아내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해빙기에 들어서면 땅이 수분이 증가해서 지반이 약해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아주 높아집니다. 아, 네. 그래서 당진기지 건설 현장에 오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해빙기에도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아, 본부장님,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기 생산 기지 건설 현장 규모가 엄청 넓은데요. 여기 지금 현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아, 예. 당진 기지는 당진시 성문면에 위치한 27만 평의 부지에 27만 탱크 4기와 시간당 1,560톤의 송출할 수 있는 기하 송출 설비, 그리고 27만 누배급 LNG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항만 공사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넓은 장소를 오늘 다 점검을 하려면 되게 바쁘게 움직여야겠네요. 아, 예. 점검하러 가시죠. 네. 이 저장 탱크 크기가 장충 차액관의 4배 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네. 구주임은 처음 보는 건가요? LNG 탱크를? 네, 저는 이렇게 생산 기지 건설 현장 오는 것이 처음인데요. 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줄은 몰랐네요. 예, 저장 탱크는 영하 162도의 초저온으로 액화된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설비입니다. 저장 탱크 내부에는 초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니켈 합금강으로 두꺼운 철판을 설치하고 외부는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콘크리트를 설치해서 이중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는 우리 보온병처럼 외부의 열을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가스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중요한 장소군요. 그럼 가스가 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점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은 저장 탱크 외부 콘크리트 벽체 거푸집이 안전하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부지님도 같이 점검하러 가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와, 보무자님 이거 엄청 돌려거리는데요.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죠? 아, 예, 괜찮습니다. 와, 예, 저 이렇게 예. 올라가면 처음이라 가지고 아, 무서워요. 아, 처음이라 무섭습니까? 예. 아, 그럼 나를 잡아요? 아, 이제 잡으세요. 네. 와, 진짜 엄청 복잡하네요, 여기. 네, 와.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점검은 저장탱크 외부 콘크리트 벽체 거푸집이 안전하게 조립이 되어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 네, 본부장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거푸집이 이 전용 철문들로 잘 조립이 되어 있는지 또 거푸집을 지지하는 이 버팀대나 또 받침대들이 잘 조립되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점검이 끝나신 것 같은데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앞으로 이 지붕이 에어레이징이라고 해서 쑥 에어로 이렇게 상향을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공중으로 뜬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압력으로 해서 이렇게 5월 9일 날 이거 에어레이징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액체 상태의 LNG를 시간당 1,560톤을 기체로 기화시킬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기화된 천연가스는 배관을 통해 전국 배관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아, 여기가 저장된 탱크에 있던 액화가 기화되는 엄청나게 많은 설비들이 들어서는 장소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점검해야 할 주요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여기는 고압의 LNG 펌프가 안착된 장소의 내부 구조물 공사를 위해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토사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요. 특히 지금 해빙기 때 중요합니다. 네. 아, 본부장님, 이곳을 다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당연히 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설비입니다. 아, 그렇군요. 와, 여기가 엄청 넓은데, 야, 일일이 다 점검을 해야 되네요. 네, 본부장님, 그런데 여기 지표 침하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아, 예. 저 해빙기 때 땅이 연약 지방이 되는데요. 이 지표면이 침하가 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검사 장비입니다. 네, 여기는 지하 소방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 현장인데요. 해빙기 때 특히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이 배관 설치를 위한 토사 굴착면의 기울기가 적정한지를 보는 거고요. 또 주변에 토사가 중량물들이 쌓여 있는지가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여기 경사면이랑 지금 이 시설이 놓인 이 지반이 침하된 곳은 없는지 그것을 예, 점검해야 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이걸 다 봐야 되는 거군요.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본부장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혹시 언제 입사를 하셨나요? 아, 예. 저는 93년도 입사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공사가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생들 많았죠. 그 당시에는 생각해보면 정말 모두가 전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좀 똘똘 뭉쳤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사실 여기 생산 기지 감독은 아니지만 배관 공급 공사 건설 현장의 기계 감독으로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럼 저도 나중에 본부장님처럼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저보다 더 훌륭한 직원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극찬이십니다. 부장님 뭐예요? 다들 점검 준비 중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 피곤해서 잠시 졸았네요. 빨리 나가시죠. 아, 본부장님, 인가요? 바닷밖에 안 보이네요. 네, 저기 보이는 바다로 LNG선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LNG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항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본부장님, 지금 여기에도 공사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 공사인가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분유를 만들 하일 항타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해빙기에는 침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타
따뜻하게 합의해 철판을 깔아서 장기 전동 사고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아, 테미크와 관련 그런 작업이었군요. 네, 오늘 안전점검하느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안전구호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안전하고 깨끗한 전염가스의 파수꾼 한국 가겠습니다.